안녕하세요. 도롱재입니다. 인물화에서 귀의 모양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릴 때 귀를 옆으로 잡아당겨서 원숭이 흉내를 내는 걸 많이들 하죠. 귀를 옆으로 펼치면 귀의 각도와 크기가 달라지고 원숭이처럼 웃긴 얼굴이 됩니다. 그만큼 귀의 모양이나 각도가 인물의 특징을 표현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머리카락에 귀가 가려진 경우가 많고 얼굴 정면에서는 일부분만 보이니까 귀를 소홀히 해서 대충 그리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귀를 잘 못 그리게 됩니다. 귀를 대충 그리면 인물을 닮게 그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귀를 쉽게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귀의 위치는 눈과 코 사이에 있습니다. 정면에서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눈, 코 사이에 귀가 들어갑니다. 얼굴의 각도에 따라 귀의 위치는 바뀌지만 눈, 코 사이에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내려다본 얼굴의 타원을 따라가면 이렇게 눈하고 코 사이에 귀가 있습니다. 올려다본 얼굴의 타원을 따라 반대로 했네. 아무 생각이 없나. 이렇게 올려다볼 경우도 귀는 타원을 따라 눈과 코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정면에서는 이렇게 귀가 머리카락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뒤로 머리를 넘겨서 보이는 경우에도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릴 것도 별로 없어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반측면의 얼굴부터 완전 측면의 얼굴은 귀가 다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귀가 많이 보이지 않는 정면보다는 확실히 다 보이는 측면 얼굴의 귀 묘사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를 스케치할 때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그리지 말고 직선을 사용해서 스케치하면서 외곽 모양의 부분적인 각도와 전체적인 기울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귀가 울면 기울기죠. 그런 다음에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면서 구체적인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스케치는 이렇게 진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설명을 위해서 잘 보이게 하려고 진하게 스케치합니다. 실제 그릴 때는 연하게 스케치하셔야 됩니다. 귓바퀴 부분이 제일 둥글고 입체감이 많이 납니다. 옆부분은 조금 약하게 둥근 모양입니다. 귓구멍 주변의 연골 모양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세밀하게 관찰해서 스케치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개방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개방하면 개방귀죠. 머리 긴 사람이 샤워하고 하얀 가운에 촉촉한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깨끗해진 모습으로 나오면 졸기라고 합니다. 졸라 귀신 같다. 귓볼의 경우 둥글기가 윗부분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내려오다가 아랫부분에서 둥그러집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귓볼이 어깨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개구라죠. 유비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 귓볼에 싸다고 맞습니다. 귓바퀴 안쪽의 연골 모양 때문에 생기는 어두운 부분에 톤을 넣으면서 스케치합니다. 이 연골 부분을 잘 관찰을 해보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은 어둡고 강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기름 때문에 광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두운 톤을 진하게 올리고 광택을 그려주면 귓바퀴 바깥쪽에 비해서 너무 강조가 돼서 눈에 띄게 되고 안쪽이 너무 튀면 귀 전체 표현이 이상하게 됩니다.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가장 좋지만 이럴 땐 안쪽 부분이 너무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눈에 띈다 싶으면 이렇게 톤을 한번 올려서 중간색으로 묘사합니다. 이 부분의 둥근 양감은 원기둥을 눕힌 모양으로 생각하면서 묘사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이 원기둥이죠. 원통. 헐. 너무 톤이 강하지 않게 부드러운 둥글기로 그려줍니다. 머리카락이 진한 톤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톤을 조금만 올리면 자연스러운 둥글기가 표현됩니다. 귓볼 쪽으로 내려오면서 둥글기가 약하게 됩니다. 귓볼은 이런 식으로 어두운 톤으로 두께를 만들어주고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아주 얇게 역광을 표현해주면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납작하게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밝고 어둠이 만나는 부분을 중간색으로 살짝만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톤을 올리면 자연스러운 귓볼 표현이 쉽게 됩니다. 조명 방향에 따라서 귓볼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을 진하게 해서 안으로 톤을 풀어주면서 그립니다. 귀를 뒤에서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옆면 그림에서도 느껴지게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 공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테두리를 강하게 묘사해서 공간감을 살려줍니다. 귓볼 쪽으로 내려오면서 둥글기가 약하게 됩니다. 귓구멍하고 만나는 안쪽 연골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귓구멍에 진한 톤을 그려주고 연골은 아주 얇게 두께를 역광으로 묘사해서 그려줍니다. 이 두께감을 표현하면 귀가 더 사실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귀의 구조와 표현 방법을 참고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기초 소묘 스타일로 스케치와 초벌을 해보겠습니다. 연필을 눕혀서 굵은 선으로 약간 거칠게 스케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화적인 느낌을 내면서 계속 완성해도 되지만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휴지로 문질러서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귀는 대가리 손잡이죠. 어릴 때 학교에서 장난치다 걸리면 쌤들이 귀를 손잡이 삼아 잡아서 끌고 다녔죠. 저는 눈치가 빨라서 귀를 잡힌 적은 거의 없는데 옆머리를 당기는 쌤한테 걸려서 구레나룻다 뽑힐 뻔한 적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선생들은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아 당긴 것 같습니다. 귀 잡아 당기고 코 잡아서 콜라 먹이고 떠든다고 입 잡아서 당기고 고딩들은 담배 피다 걸리면 귀에 담배 꽂고 요즘은 그렇게 체벌하면 큰일 나죠.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서는 담배 피다 걸리면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머리를 미는 애들하고 담배 피다 걸린 애들하고 헷갈린다고 일반 학생들은 머리를 빡빡 깎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마음대로 기르지도 마라, 마음대로 깎지도 마라, 하여튼 저것들 멋대로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노담입니다. 찰필의 주 용도는 선을 부드럽게 할 때 사용합니다. 귀를 그릴 때 찰필을 잘 활용하면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귀는 명암 경계나 라인을 부드럽게 표현해야 되는데 연필로 일일이 그리기보다 찰필을 활용하면 귀를 그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찰필로 연골의 라인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명암도 찰필로 표현하면 귀 양감과 라운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귀는 머리카락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 활용하면 외곽선을 따로 묘사하지 않아도 선명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귀를 그리니까 미아랜드의 모모가 생각납니다. 30년도 훨씬 전에 읽은 소설이라서 내용이 다 생각나진 않지만 주인공 모모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트와이스 모모 아닙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모모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모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얘기를 하려면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들 말을 하려고 하지 기술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시학원을 3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상담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 입시 상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인생 상담이나 연애 상담 같은 온갖 얘기를 다 하게 됩니다. 스스로 상담을 잘하는 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처음부터 상담을 잘했던 건 아닙니다. 상담 내용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하고 나면 지쳐서 녹초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모를 생각하면서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의 얘기를 정성껏 귀담아 듣고 거기에 맞는 리액션을 하고 내가 하는 얘기를 상담자가 귀담아 들어주고 수긍하면 상담이 즐겁게 잘 풀려서 한 시간 가까이 떠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반면에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납득시키고 따지고 야단치고 대들고 하는 상담은 잠시만 해도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어떤 사람과 정말 대화가 잘 통한다,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는 사람을 관찰해보면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잘 호응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말은 거의 하지 않고 들어주고 반응해주기만 하는데도 그 사람은 말을 참 잘하고 나와 통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잘 듣기만 했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통이다, 꼰대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불통에 꼰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도 꼰대 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이해심 깊고 배려심이 많아서 대화도 잘 되고 호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나 직장 동료 같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할 말을 줄이고 열심히 듣고 과장되지 않는 진심을 담은 리액션을 하신다면 모모처럼 누구나 대화하고 싶어하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 성향에 맞아야겠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대화하는 게 귀찮은데 자꾸 말 걸면 X가 귀찮죠. 아, 말하기 싫은데. 귓구멍 주변 귓바퀴와 귀 바깥쪽의 솜털을 젤리펜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지우개로 그려도 됩니다. 젤리펜을 사용해서 묘사한 솜털을 그대로 두면 너무 밝아서 튀고 거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밝게 묘사된 솜털을 붓으로 가볍게 문질러주면 부드러운 솜털을 쉽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귀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